에너지가 없는 게 싱겁네. 이 새끼가 네가 예술을 알아? 우리 여포가 어디가 에너지가 없어.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,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받아서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당신들의 얼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직접 평가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그림들을 게임 내에서 팔아서 얼마가 나오는지도 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. 그리고 내가 비밀글로 씨바 올려달라 그랬는데 비밀글로 안 올린 새끼들은 대체 뭔데요? 여푸님은 그냥 대놓고 올리셨네. 이쁘게 그려주대요 때. 일단은 게임을 켜보자. 계속하기 가서 이게 내가 보니까 얘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판 다음에 주인공이 그걸로 바게트랑 와인을 처마시면 되는 게임이래요. 자, 저는 오늘 첫 손님으로 여푸님의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. 그저 눈으로만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을 그림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일단은 밑색깔을 먼저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릴 부분에 대충.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얘들아. 뭔데?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. 여기 위에다가 그릴 거야. 여푸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이 굉장히 계란형이네요. 이렇게 틀을 잡아줘야 돼요. 아니야 아니야,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처리할 거야 얘들아. 이들이 씨발 그림을 알아? 그 다음에 여푸의 입은 약간 그 앵두 입술 느낌 맨큐로. 일단은 코부터 한번 잡아봅시다. 그래서 그리는 게 피에로몬이야. 아, 네가 말 걸어서 씨발! 여푸야 미안해. 얘가 말 걸어도 그런 거야. 눈이 굉장히 크네 여푸가. 옛날에 혹시 님들아 그 네이버 주니어에서 만두 만들던 게임 기억나요? 거기 나오는 이제 군만두 같이 생겼네요 눈이. 사람을 만두에 비유하시네요. 고소하겠습니다. 네, 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고소장은 영어로 제출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? 머리카락을 일단 하얀색으로 표현할 거예요. 추상적으로 굉장히 한 가닥 한 가닥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여푸 얼굴 완성! 여푸씨 전화 받아주세요. 하고 싶으세요 혹시?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? 아니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좀. 머리부터 발끝까지? 머리밖에 안 그렸는데 어디 발끝. 스테이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. 아 진심으로? 내가 보라색을 안 넣어줬네. 잠시만요. 그거 넣어도 달라질 거 없어요. 아니야 하지마. 다 했어. 아니야 오빠 아니 제발. 아니 이제 좀 다를 걸. 아니 이제 의견을 조금 다를 걸. 이제 많이 달라졌어. 디테일해졌어 확실히. 일단은 내가 왜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으로 네 얼굴과 윤곽을 그렸냐면 눈과 이 드럽고 어둡고 야가 빠진 이 트위치 세상 속에서 한 줄기의 하얀 빛 순수한 스트리머 그니까 누구 있냐라고 했을 때 여푸가 있더라고. 그리고 너의 가장 큰 매력이 나는 입이라고 생각했어. 너의 입술.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입술만 자극적인 레드 약간 와인처럼 새빨간 레드로 표현을 해봤어.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? 한 줄평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나요? 여푸님? 한 줄평이요? 네. 병신. 한번 여푸님은 얼마에 팔리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? 여푸 그녀는 더러운 특허의 하얀 빛. 안 팔린다 안 팔린다. 야 좀 사봐 우리 여푸 좀. 여푸야 여푸야 에너지가 없는 게 싱겁네. 새끼가 네가 예술을 알아? 우리 여푸가 어디가 에너지가 없어. 할아버지 이거 봐. 2930원? 흥정해. 310원? 흥정해. 360원! 자, 그 다음 투수 한번. 와, 투수 평균 뭔데? 얼굴엔 뭘 묻혀놓은 거야 근데 대신? 설마라고 하지마 이씨. 아! 이제는 진짜 투수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부터 잡아보자. 목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형을. 아 이 수전줄 개새끼야. 야!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그리고 뚱을. 아씨 야 이게 마우스로 그리기 너무 힘들어.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덕훈이 형은. 무슨 피카소야. 피카소는 팀버튼인데 지치대요. 약간 눈이 굉장히 매섭게 생겼네 이 친구가. 여기다가 입술은 두 번째 투수 완성! 나는 은근히 잘 그렸다고 보는데? 네 여보세요? 이제 내가 너 사진 보면서 직접 그림을 그려봤는데 당사자인 너가 봤을 때는 어때? 마음에 들어?
아니 너무 기뻐서 한숨 쉬는 거 봐. 일단 목선 좀 괜찮았던 거 같아요. 목선이 괜찮았던 거 같다? 맞아 맞아, 이건 내가 확실히 생각해도 표현을 잘한 거 같아. 형. 아. 다음부터 그립은 접으십시오. 나 울 거야 개새끼야. 오. 그러니까 위에 이거 근데 뭐냐? 개구리가 왜 올려놓은 거야 대체? 뭘 표현한 거지?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야 근데 눈 은근히 닮게 잘 그렸다. 그 다음에 눈동자를 그려볼게요.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나한테 만약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으면은 카톡 프사나 디코 프사를 해주길 바랍니다. 자랑하고 다니셔도 돼요. 이거 그 유명한 스트리머 0828가 그려줬다 하고 자랑하셔도 됩니다. 아이씨 그걸로 눈 찌르면 다음날 무조건 실명이야 씨발. 한바꾸님. 와 진짜 속마음에 들어요. 형 무슨 미술 전공했어요? 야야 너가 좀 아는구나 확실하게. 확실히 내가 어떤 부분들을 살리고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 이거 했는지 알지? 딱 보이지 그냥 어떤 매력들 딱 보이지. 저 과위선 미쳤어. 어? 그러면 조금만 평가를 해주자면 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? 그림에? 없는데? 그러면은 이제 한 줄 평. 이 그림 어때? 같다. 평점은 10점 만점 중에 1점. 만약 살아 계신다면 죽길 바래요. 그는 사람인가 개구리인가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다. 전직 모델 지방생이 내 방송을 왜 봐? 오! 두 눈의 평균 뭔데? 이거 하나님님 이 사진을 해줄까? 아니면 두 번째 사진을 해줄까? 첫 번째 사진 아니면 두 번째 사진 뭘로 그려드릴까요? 그리기 쉬운 거는 이게 더 그리기 쉬울 것 같긴 해. 네 번째 투순이는 하나님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사진을 올려주신 투순이 분이야. 특별히 다른 색깔도 내가 넣어줄게. 이건 뭐야? 우와 야 이런 것도 있어! 어이 투순이 조금만 기다려. 특별한 페이트도 준비했다고 젠자. 고마워입니다. 내가 첫 투순이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게. 완성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파가 0828라고 합니다. 아, 그림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. 도도 등장.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아니, 가끔씩 사람들이 못 그렸다고 맨날 뭐라 그러는 거야. 지들은 그림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. 근데 이게 정말 하나리님이 그만큼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면 평점 네. 10점 만점 중에 딱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제가. 반? 5점인가요? 5점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 아나링님. 모델 할아버지. 그녀는 도저히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완벽한 얼굴. 됐다 다 했어. 이 양반 에너지 없네 시시하게. 아나링님 미새끼가 당신 보고 에너지 없게 생겼대. 고개요 이 사람. 이 사람은 할아버지 한 번만 비싸게 사주세요. 오 682원 743원 와 최고가로 팔린 모델 출신 그녀. 그녀는 도저히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완벽한 얼굴. 744원에 최고가로 팔리셨습니다. 두 번째 마지막 수순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처럼 주황색으로 틀을 한번 잡아볼까 님들아. 이번엔 좀 더 진짜 제대로 한번 그려줄까 님들. 내가 마지막이니까 마우스로 씨발 최대한 집중해 공포. 손 떨지 말고. 형 믿을게 연하나. 오빠만 믿어. 정답 원피스 이왕 고부 데스 인스트. 공파야. 프로페셔널리즘. 끝! 아 연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우리 연아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마음에 드시나요? 다크서클 왜 그리신 거예요?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연아님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참혹한 현실을 매일매일 힘겹게 버텨나가면서 이악물고 이겨나가고 있구나.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자 라는 집념과 당신의 노력이 보였어요 사진에서. 그거를 아 노력 다크서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. 혹시 제가 혹시... 그린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옷이요. 옷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. 그 얼굴 부분에서 제가 그렸던 부분 중에 마음에 드는 건 없나요? 네 존나 해맑게 말하시네요.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나마 제 내 얼굴이랑 가장 비슷하게 그려졌다 하는 부분 있나요? 눈, 코, 뭐 이런 거? 있겠어요? 있고요. 그러면은 10점 만점 중에 뭐 몇 점을? 8점이요. 8점? 네. 그럼 이거 쓰샷 찍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연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짜로 쓰게 해드릴게요. 아니! 거절 안 해도 돼. 부담스러워하지 마요. 받아두세요. 아니 카톡 네. 부사, 페이스북 부사로 써도 돼요. 내가 허락해줄게. 그녀는 정말 이름처럼 나에게 우연히 찾아왔을까? 아 돌아와!